로직에서는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 무비라는 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로딩해가지고 동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X 누르면 다시 작아서 요 작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드럼 먼저 한번 볼게요. 역시나 제가 찍었고요.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드럼 킷들을 좀 살펴보면 네. 아무래도 좀 자연적이고 내추럴한 그런 힙합을 하려고 좀 빈티지한 소스들로 네, 차핑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 뭔가 허클베리 피랑 우로 쓰는 남성다움과 강렬함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서출구 입비 광고에서는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느낌을 내려고 사운드 컨셉을 이렇게 잡았고요. 자, 드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드럼을 메이킹을 했습니다. 여기가 킥. 네, 소스들이 하나씩 있고요. 직접 손으로 찍었죠.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확대해 보면 네, 타이밍들이 이렇게 조금 엇나가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데서 그루브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를 퀀타이징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칼박이 돼요. 그러면 진짜 리듬 재미없어지니까 언제나 여러분 드럼을 찍을 때는 언제나 손맛을 낼수 있게 드럼 찍으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 한번 볼게요. 자, 베이스 라인은 이제 민지라는 친구가 네, 저랑 함께 이 비트를 작업을 했는데, 네, 들어보세요. 네, 베이스 소리 들리죠? 네, 이렇게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저는 매시브를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NI에서 나온 신스입니다. 자, NI 거를 전 주로 즐겨 쓰고 있어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해요. 그래서 민지라는 이제 피아노 세션 하는 친구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중간에 끊기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보죠. 방송은 11시 반까지입니다. 아, 역시나 이제 음악을 이 광고의 경우에는 악기가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이렇게 피아노 하나로 거의 메인 테마가 끝나는데 역시나 그 중요하죠. 네. 얼마나 메인 테마가 퀄리티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악기가 더 차지 않아도 이렇게 심플하게도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좀 독특한 FX 소리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런 소리입니다. 들어보시면 약간 샘플적인 느낌을 내려고 중간중간에 네, 이런 샘플 사운드를 중간중간 좀 빈티지하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여기 중간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서출구가 여기 중간에 이제 그 물에 욕조에 잠기는 씬이 있어요. 볼게요. 예, 요 장면. 여기도 이제 사운드 FX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리버브를 오토메이션으로 제가 걸어놨어요. 보시면 자, 네, 이 부분인데. 자, 리버브가 네, 뒤쪽으로 갈수록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효과들을 넣어놨는데 아까 우로스랑 마찬가지로 재밌어요. 효과만 보시면 자, 이 부분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바람 소리.
고래 등장 소리. 네,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소리를 따는 게 아니고 뭐 동시 녹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사운드 에펙스 작업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자 서출구 랩이랑 한번 아이고 네 서출구 랩이랑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매일 일어나면 everything the same. 너의 눈빛 말투 몸이 건조해. 쉽지 않아 또 익숙해지는 게 But you know I can change it You know that I can 그 추장스러운 것들은 고민처럼 다 털어 환기할 땐 창문 대신 문을 열고서 걸어 And I see the morning sun 잠에 드는 대신 걸음을 떼치 돈이 아닌 우린 젊음을 벌어 So just 손을 뻗어 닿을 수 있을 때 예전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 참 예쁘다 It be 자 여기까지 It be 광고의 서출구와 함께한 네 서출구가 모델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서출구가 나오는 이 촬영 장소가 울릉도로 갈 수는 없어서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되게 폭설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행기도 결항되고 사전 답사팀이 제주도로 갔다가 촬영 못하고 폭설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너무 길어졌으면 이 광고도 못 찍고 마이크 세거 부스도 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입비 관련된 네, 프로젝트 한번 광고 음악 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